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입니다. 이 차량 2016년 7월에 등록해 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 36,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먼저 살펴봅니다. 컨디션 괜찮고요. 본넷 쭉 볼게요. 이어서 범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3mm 55%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뒤쪽 휠 봐주시면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22mm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다 빼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확인할게요. 트렁크 공간 봐주시면 차량 부품들 실어 놓으셨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도 쭉 확인합니다. 사이드미러 바깥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프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6,25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봐주시면은 가죽 컨디션 양호하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앞쪽 봐주시면 룸미러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에어컨 조절 버튼 있습니다. 시가잭, USB 억스 이용 가능하네요. 그리고 컵홀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가죽 컨디션 쭉 봐주시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뒷좌석 앞쪽에 있는 시가책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봐주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고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